자,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더 쉽게 해드릴게요. 더 쉽게. 자,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끝났죠? 자, 이게 왜 되는지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set attribute를 한 거는,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set attribute RQ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RQ를 그냥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서 뭐였어요? set attribute 요거였죠?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. 네, 해볼게요. 이거를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4, 5, 6, 7, 8, 9, 10. 됐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?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. A. HRF샵.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가면은 거의 여러분 이걸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무조건 JSTL 이랑 EL 쓰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요거는 I로 이렇게 쓰면 되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요? 페이지는 이렇게.